지켜라! 하! 저건 스피너! 아, 좀 크네. 니는 저게 조금 큰 게냐? 그래도 물러설 수 없지. 모두 공격해! 공격!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닐세. 어떡하죠? 어서 다른 뱃을. 넌 정령의 선택을 받은 조련사잖아. 정령의 선택? 이게 뭐라고요? 그건 약초가 아닌 신비의 경험처란다. 큰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이 될 거야. 신비의 경험초? 어쩌면... 뭐가? 이걸 먹어봐. 여기까지인가? 내가 이 모습으로 죽을 줄이야! 어떻게 된 거지? 모가는 분명 저 빛을... 정령의 힘? 뭐가 깨어났구나. 다행이다. 미안해요. 치료해주고 싶었는데 힘이 다 돼서. 고맙네. 덕분에 주민들은 모두 무사하네. 하지만 마을이 이렇게 돼버려서.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. 정령석을 훔쳐간 게 주술사라고요? 네, 그 사람이 그럴 줄 정말 몰랐어요. 그 많은 뱃을 세뇌하다니 어마어마한 실력자구만. 그런 녀석이 토비편이라면. 뻔하지. 이제 사기칠 필요 없이 힘으로 온 마을의 정령석을 빼앗으려 들 거야. 그렇다면 삼기로 마을도? 그래,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. 모두 돌아가자.
이번에 지킬 건 우리 마을이야!